어르신들의 의지점과 카페에서 식당의 최소수가 고려해서 그때 접근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 함께한 인원 중에서 한 명만 포함되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. 이번 조치는요, 네 명 모두가 백신 접종자야 됩니다. 이렇게 음식점이나 카페, 뭐 실내 체육시설, 도서관이나 유흥시설은 모두 9시까지고요. 영화관이나 도서관과 PC관은 1시간 더 유대해서 밤 9시까지 영화관에서 갈 수 있습니다. 저희 학원관 독서실도 약간 지목되는데요. 원래 이렇게 학원관 독서실도 PC관과 부르게 되는 그런 시설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이었는데, 이번에는 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